당연히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수능 공부는 좀 꾸준히 해야지 성적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풀때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잘 풀려서 비교적 쉬운 시험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우선 비문학 지문이 전체적으로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근데 짧아진 거에 비해서 원래는 그러면 짧아진 만큼 굉장히 정보가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더 찾기가 어려워야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정보가 단순 나열된 게 많아서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사실 제가 배우지 않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찍은 걸 조금 잘 맞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작년처럼 킬러 문항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쉽게 나와서, 제가 작년에 공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평이하게 가다가 원래 뒤통수를 한번 쳐주는 게 평가원의 맛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아주 쉽다 할 정도로 나온 적은 없었으니까 계속 그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학은 제가 이번 범위를 공부하지 않아서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보니까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범위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생각보다 잘 쳐서 되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평가원에서 오히려 더안 좋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때 절대 6월 점수에 자만하지 말고 또못 봤다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 때 아무래도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또 공부는 해야 되는데 점점 집중은 안 되고 그래서 힘들었고 또이 시기가 정말 조금 남은 시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한참 남은 시기도 아니어서, 그 막연함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고민할 시간조차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금방 시간이 흘러가서 수능 날이 되니까, 그런 딴 생각 들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수험생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못 봐서 좌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틀린 문제들을 다음번에 틀리지 않으면 되니까 다음에 틀릴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에 자신이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번에 그 문제점 꼭 보완해서 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가자! 화이팅!